안녕하세요. 코피스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리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말 사이에 SEC와 리플 소송 관련돼서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SEC 변호사들이 Motion for Reconsideration을 파일링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원이 SEC가 증거로서 제출해야 될 자료들에 관한 이전에 내렸던 결정을 좀 재고해달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한 거죠. 이것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리플 소송권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잠깐 리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 1년 넘게 이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연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18년에 윌리엄 힌맨이라는 인물이 한 이더리움에 관한 연설 때문입니다. 뭐 윌리엄 힌맨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SEC에서 Corporate Finance Division이라는 부서의 수장으로 있었던 분이고요. 이분이 2018년에 한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ICO를 했을 때는 증권이었을 수 있지만은 그 사이에 탈중앙 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이 발언이 이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리플 측의 변호 전략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S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가 SEC로부터 제공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Fair Notice Defens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야만 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법원 측이 리플의 주장을 들어준다면은 SEC는 패소를 하게 되는 거죠. 리플 측이 주장하는 것은 SEC의 임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힌맨이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은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SEC 측은 윌리엄 힌맨이 한 발언은 개인의 의견이지 SEC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쭉 펼쳐왔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측에서는 윌리엄 힌맨이 진술서를 제출을 하도록 결정을 내렸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윌리엄 힌맨이 작년 가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진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에서 윌리엄 힌맨은 이거는 자기 개인의 의견이었다라는 거를 서술을 하고 있고 이 입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SEC가 주장하는 대로 윌리엄 힌맨의 연설은 개인의 의견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와는 별도로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리플이 주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네들도 어떤 근거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윌리엄 힌맨의 연설이 개인 의견이지만은 그래도 이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EC 내부에서 오고 갔던 어떤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기타 여러 자료들을 제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SEC가 제출을 할 수 없다 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라는 이제 그런 특혜입니다. 줄여서 DP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DPP라는 특혜는 뭐냐면은 행정기관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 과정을 대중들한테 꼭 공개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그런 특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건에 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윌리엄 힌맨의 연설이 개인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SEC의 어떤 행정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 갖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DPP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이 증거 제출을 하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법원에서는 해왔던 거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 마감일을 계속 지연을 시키다가 막판에 공식적으로 DPP에 관한 법원의 그 의견을 좀 다시 고려해달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주말 사이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SEC가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힌맨의 의견은 SEC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은 SEC의 내부 부서 중 하나인 Corporate Finance Division의 의견이었고 이 부서의 의견이 SEC 전체의 결정을 내리는데 근거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DPP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SEC와 이 SEC 산하에 있는 부서 중에 하나인 이 Corporate Finance Division이 별개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말장난 같은 거이기도 한데 이러한 주장이 이제 먹힐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 소송에 관해서 참고를 하는 제러미 호간 변호사님의 의견에 의하면은 이 주장이 먹힐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만약에 먹히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에 SEC의 임원들이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과정도 다시 한번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되게 일이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법원 측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윌리엄 힌맨의 연설에 관한 자료, 증거 제출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어떤 SEC 측의 의도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참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제라미 호관님의 영상을 다시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 증거 내에는 단순히 이더리움에 관련된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더 큰 도덕적인 뭐 문제 같은 게 담겨져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스페큘레이션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 뭐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소송에서 이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디스커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스커버리의 과정이 한 10일 내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식으로라도 뭐 해결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더 추가적으로 지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미 많이 지연이 된 상태이고 법원 입장에서 봤어도 이 소송 한 건 때문에 사법부의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소모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지연을 시킬지 아닐지는 아마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되게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는 소송권이기 때문에 제 느낌상으로는 이제 법원도 적당한 선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하나 법원 측에서 SEC의 이번 요청을 그냥 무시를 하고 증거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점점 더 SEC의 입장은 곤란해지고 아주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비로소 리플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SEC 측에서는 상당히 뭐 많은 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이 리플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업계 전체적으로 좀 많은 규제를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완벽한 승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SEC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앞으로 또 한 몇 주 사이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뉴스가 제공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